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울 터케이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부산, 예, 부산 반갑습니다. 예, 아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이제 원데이 세미나도 다원 중계 방송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지금도 이제 뭐 호주, 타이완, 싱가포르 이쪽에서들도 지금 이제 중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참 감개무량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포브스지가 사실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포춘지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경제 신문 뭐 일간지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하다가 기자분이 우리를 좀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려고 하면은 그 편집 데스크라고 그러죠. 편집하시는 분이 이거 다단계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사를 다 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서 이제 내지 기사도 아니고 이렇게 표지 모델까지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처음 초창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이걸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코스를 이렇게 가셨던 분들,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대학 교수로 계시고 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군에 이제 장성도 오시고, 여기 이제 우리 금방도 우리 리더분 중에 로얄 클럽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별은 못 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그때 군에 있을 때 사단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시고 이제 판매사가 되셨다고. 이건 은퇴가 없잖아요. 예. 군대에서 별 따도 상속이 안 돼요. 자식 별 안 달아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3대까지 상속이 되고 또 연금으로 따지면은 거기는 몇 백만 원, 우리는 몇 천만 원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그런데 기간은 훨씬 더 짧게 달성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군에서 이제 이렇게 봉직을 하시는 분들, 국가를 위해서 삶을 들여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고결함은 뭐 어디다 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이제 돈으로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평생 이렇게 인생 전반기는 국가를 위해서 삶을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하면은 후반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기 앞가림이 안 돼서 하시는 그 경우보다는 정말 내가 나는 노후 대책이 되고 이렇게 뭐 때거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집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주변에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연금만 가지고는 도와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벌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더구나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탄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또 일자리도 이렇게 AI 시대가 되면서 줄어든다는 거 사회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고도화되면서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애터미도 연령층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낮아졌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성공한 리더들의 자녀들이 주로 와가지고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한 20대, 30대들이 이제는 이제 연봉 2억을 넘어가는 로얄클럽에 벌써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면은 전에 내가 했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다시 하면은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성공했어요. 옛날에 그 방법을 보고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미리 변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면은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내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하는 거 간단해요. 내가 화장품 써봤더니 전에 쓰던 것보다 너무 싸고 좋더라. 그 얘기하는 거 나 어려워서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별도로 좀 도와드려야 돼 그런 분들은.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근데 가격이 싸.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권해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겠다. 나는 이걸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따라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안 따라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보다 최소한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머리가 나쁜 경우 그렇습니다. 예, 상상력이 부족해서.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당장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600만 회원이 넘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에 리크루팅을 했겠죠? 그렇죠? 예. 제가 직접 회원 등록 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한 250명을요. 전화도 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요. 따라 나선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이 5명이 지금 6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99.9%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성공을 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와, 내 라인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내 파트너들이 막 한국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했더니만 미국으로 뻗어나가고 일본으로 뻗어나가고 일본 사람들이 다시 막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하고 미국 가가지고 다시 하고 이게 막 터키로 뻗어나가고 인도로 뻗어나가고 우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공항에 꽃다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성공하신 스폰서님이 오셨다고 파트너들이 그냥 막 사진 찍자고 하는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자를 생각해봐도 깝깝하고 순자를 생각해봐도 깝깝하고 경자를 생각해봐도 이것들이 다 깝깝한 것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깝깝해.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 학교에서도 창의력 교육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상상력을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상력을 키우는 거, 거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력 때문에 우와 그렇게 막 될 것 같다, 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우 막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잠이 안 와. 알아듣고 있죠 지금? 네.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는 유통은 잘 되려고 하면은 매우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예, 그런 게 원리예요. 예. 그다음에 해는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지지요. 예, 그런 게 원리입니다. 자. 유통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 굉장히 평범한 얘기죠. 좋은 것을 싸게 판다. 그런데 이게 혁명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좋은 것은 당연히 비싸게 팔아요. 백화점에 가면 물건들 좋죠? 근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렇죠. 자, 마트에 가면은 물건까지 싸죠? 그런데 백화점 물건에 비하면 어때요?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품질이 훨씬 떨어진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비싸게 받고 나쁜 것은 싸게 받는다. 이게 통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진짜 좋은 건데 절대 품질,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지금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애터미는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거를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 없다. 그게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중명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대중적인데 품질은 명품이다. 이걸 메스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매스, 대중적인데 품질은 프레스티지급이다. 그래서 메스티지 전략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품을 써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품 쓰라고 권하는 거 판매죠. 그런데 이 사업은 본질이 판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성공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까요? 아니면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까요?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반복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 싸고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고 좋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실험을 해보라고 우리가 제품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앞장을 세우지만은 결국 세일즈가 우리 주 사업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집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업가를 만드는 거예요. 소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쉬워요. 자, 물건 싸고 좋으니까 써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미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데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걸어가는 방법.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이것만 반복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반복되는 단순한 일이 지루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성공은요, 그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지루한 일이 계속 평생 하라고 그러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을 일정 기간 하고 나면은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제품 들고 다니고 또 세미나 참석하자고 권할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막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내 밑에서 보스가 막 대절돼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조직이 자동적으로 막 커져나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제품 써오셨어요. 싸고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힘들죠. 왜? 왜 힘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은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려고 하면은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은 나와요. 그래서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말아라.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뭐 50개, 100개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성공한 분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는 혼자 뭐 1년을 꼬박 한 사람도 리크루팅 못하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안 빠지고 1년을 참석을 했더니 어느 날 만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을 모실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미나 참석을 덜 하셨고 많이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듣다 보면은 입이 열리고 방법이 나오고. 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진짜 익숙하지 않은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노후의 가난에 익숙하세요? 예? 나는 노후의 가난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노후에는 또 병이 들어요. 예.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또 다 고통을 당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면은 자기들도 살기 고달픈데 부모님 안 모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 간에 찌그덕찌그덕 갈등이 생기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야 내가 집은 한 채씩 사준다. 나머지는 너네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동안 공부시켜줬으니까. 그리고 손자들 결혼할 때도 내가 집은 한 채씩 사준다. 어때요? 아니 한 달에 1억씩 받으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애터미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제발 좀 그 팔자 운수 이런 것 좀 따지지 마세요. 아이 운명아 비껴라 말이야. 가난? 내가 해결한다. 내 손자 때까지 가난은 내가 해결한다 말이야. 이렇게 좀 대차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게 용기고 그런데 그냥 막 운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막 오늘 아이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약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것 그렇게 나약에 빠진 것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응? 오늘 뭐 단추 떨어져가지고 오늘 나가면 재수 없을 것 같아. 옷 입다가 집에 있을래 막.
쓸 데도 없는 거 말이야. 난 그런 걸 보면 거꾸로 살아. 그래? 오늘 재수 없다고? 재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 말이야. 내가 막 콱 하면서 그냥 도리어 투지를 가지고 들이받고 말이야. 운명아 비켜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쫄아가지고 막 그렇게 나약에 빠졌으니까 본인이 가난하고 가족들이 가난하고 자손들까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여러분 돼서 이까지 가난 정도는 내가 해결해버리겠다 말이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해결한다 말이야. 운명아 비켜라. 운명 따위 안 믿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시려고 하면요 치열하게 알아봐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애터미에 대해서는 100개 이상의 영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소한 세미나는 내가 1년은 한번 꾸준히 참석을 해보고 그래도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은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도 치열하게 철저하게 알아보시는 거, 그리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시는 거, 그리고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하는 겁니다. 유통 좋고 싼 거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